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세계라 그랬죠. 이 미생물들의 세계는 지구의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많은 나라들을 만들고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라를 내 뱃속에다가 뱃속에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생명공학자나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병이 걸리더라. 이런 미생물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낫더라. 그리고 건강해지더라.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이 계속 지금도 밝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래 미생물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틀림없는 세상이고 우리 사람 인간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생물들의 세계입니다.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여러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 이 장래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, 싫은 느낌, 그 느낌에 따라 가지고 음식 하나 먹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예요. 자,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관념, 여러분들의 생각, 여러분들의 주관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. 자, 내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야?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미생물들도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? 그렇게 돼버립니다. 내 생각이 저렇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의 생각도 그렇게 돼버립니다. 자, 그거는 지는 지고 내는 내지.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따라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그걸 왜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?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증명을 하겠죠.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 미생물을 판매하는 일이잖아요. 한번 광고하겠습니다. 유원 플러스균입니다. 네, 이거 이제 판매하는 일인데, 자, 똑같은 미생물인데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이제 교육을 합니다.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미생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교육의 마지막 날 이제 자격증 시험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는 쉬워요. 이게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실선물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자기가 발효한 거를 이제 요만한 통에 실선물을 제출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억짜리 현미경이 있습니다. 이제 그 현미경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얼만큼 활성화되고 저쪽 이게 다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계산도 다 되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발효를 잘한 거니까 합격. 미생물들을 다 이렇게 응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발효를 못한 거니까 불합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자, 근데 그 사람들이 30명이면 30명이 이제 그 제출문을 냈는데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봤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하나는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고 그 미생물들이 이뻐요. 뽀록뽀록뽀록하면서 이뻐 죽겠어요. 근데 또 하나의 미생물들은 또 보니까 삐리삐리삐리하면서 짜증을 내고 미생물들이 신이 나가지고 저끼리 난리를 피우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이상하다.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?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발효가 너무 잘 돼 있고 이 사람은 발효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갔습니다. 누가 발효했는지 그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. 그래서 살일 봤어요.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여사님이 발효를 했는데 이분은 모든 긍정적입니다.
뭐든 긍정적이고, 그리고 이분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. 막 이 사람 손만 가면 갑자기 맛이 좋아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, 그리고 또 신랑한테도 너무 잘하고, 막 얼굴 보면 막 뿌였습니다. 환하고, 그 사람만 바라봐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웃고 있어요. 기분이 좋아가지고. 예, 그런 사람들이 균을 가지고 발효를 했어요. 예. 당연히 발효가 잘 되는 거죠. 근데 옆에 이제 다른 아저씨가 있어요. 이제 이 아저씨는 막 수업 시간마다 손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말을 꼬투리를 막 잡습니다. 막 잡고 이거는 아니냐 저거는 아니냐 막 아휴 정말 저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발효했더라고요. 삐릿한 거는. 예, 그래서 이 미생물은요 생명체이면서 사람의 그 관념, 생각, 이 발효해가 되겠나? 이거 되겠나?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발효해 보십시오. 발효가 되는가? 발효 안 됩니다. 사람이 그 관념을, 그 역량, 관념의 역량을 확 받습니다. 어쨌든 이거 가지고 발효를 잘 해가지고 우리 신랑한테, 우리 애들한테, 우리 손자한테 맛있는 거, 건강한 음식 이런 거 먹여야지.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똑같은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해 보십시오. 어떻게 됩니까? 발효가 잘 되는 거죠. 그건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, 이 애들은 어떻게 되겠죠? 여러분들의 관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. 아마 99%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네, 99% 정도. 여러분들이 뭐 음식 먹을 때, 뭐 까탈을 막 음식 까탈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짜다고 문제고, 어떨 때는 싱겁다고 문제고, 뭐 어떨 때는 뭐 뜨겁다고 문제고, 막 계속 까탈을 하면서 이 뭐 음식을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제대로 했겠냐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들어오는 음식마다 저거 제대로 됐겠냐, 저거 뭐 대중인 거 아니야, 이거 뭐 까탈하면 상한 거 아니야, 이렇게.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뱃속에 있는 미생물도 먹어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탈이 나는 거죠. 예, 탈이 나고 뭐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? 탈 안 나면 다행입니다. 설사 안 하면 다행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이 장내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그 관념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.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미생물 이거 유원 플러스균 하나 팔라고 노력 안 합니다. 뭐 저희들은 뭐 판매하는데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. 단 이제 교육 미생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막 시키죠. 교육을 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발효가 잘 되겠죠. 근데 이거 한다고 발효 되겠나? 이거 되겠나?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그런 딱 관념을 가지고 발효를 하면 당연히 발효가 안 되죠. 예, 발효가 안 되죠.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도 그렇게 영향을 받듯이 밖에 있는 미생물은 남이잖아요.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래도 내하고 같이 사는 이제 미생물도 내 식구도 내 관념에 그대로 거의 99% 영향을 받는데 밖에 있는 미생물들은 남이거든요.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남이 좋아하겠습니까? 당연히 너는 너대로 해. 나는 안 할 거야. 예. 당연히 안 하죠. 예,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은 여러분이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그 관념을 제대로 가지려고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.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. 이 애들이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어떤 당을 좋아하고 어떤 그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무조건 막 이렇게 시비조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 미생물들도 삐끼가지고 니 멋대로 해. 안 해. 이렇게 합니다. 이 미생물도 경상도 미생물인가 봐요. 이 경상도 미생물들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사나이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해요. 뭐 곧죽어도 안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좀 미생물들도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번 아까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. 미생물 세 번째 시간 미생물은 여러분의 관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. 그래서 좋은 그런 생각, 좋은 관념 가지려고 그러면 충분히 미생물을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른 관념을 가질 수 있죠. 예, 바른 관념을 가져야지 발효가 바르게 됩니다. 제대로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